이제 4D컬처는 주로 그 3차원 스캐너를 전문적으로 개발해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주제품으로 이제 레이저 스캔하고 광학식 스캔을 생산하고 있는데, 3차원 스캔은 물체의 형상 정보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역설계를 한다든가, 혹은 이제 설계치와 이제 만들어진 물건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검사하는 데 주로 많이 사용하는 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가 복잡해지고 물체 형상이 다양해지면 검사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이제 3차원 스캐너를 사용하게 되고, 또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만든 형상을 갖다가 이제 DB화 해야 되는데, 그 DB화 할 때 이제 가장 쉽고 근데 가장 정확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3차원 스캐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이저 빔하고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제 물체 형상을 정확하게 이제 그 3차원 형상을 만들게 되고, 그 데이터는 나중에 이제 설계용 소프트웨어나 혹은 3D 프린터 같은 데 입력 데이터로 그대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산업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에서 아마 3차원 스캐너가 굉장히 많이 사용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네.